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너무 힘 빠지게 인사했다고 발려당했습니다. 네. 올해는 구정이 좀 빠르네요. 아, 1월 그렇죠. 말에 바로 구정이 있었어요. 작년에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작년이 지금. 2월이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새해 튜토리얼 같은 느낌으로 뭐 언제쯤부터 열심히 살 것인가를 얘기할 그렇죠. 때 늘 보면 이제 한 4월까지 대충 아하. 핑계를 대면서 미루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또 평소답지 않게 약간 연말에 뭔가 그 되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버즈비 왕중왕전에서도 아하. 나름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그 올해도 좀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이쯤부터 한번 정신을 차려보면 어떴을까? 오, 웬일이야? 한번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야. 여러분들이 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잃어버린 5년을 보내면서 아, 맞아요. 네, 너무 이제 그 또 미루는 너무, 거에만 또 익숙해지지 않았나? 너무 오랫동안 진짜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네,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뭔가 풀리기도 시작했고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네, 조금 뭔가 활동적으로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는 또 4월까지 너무 미루지 말고 그렇죠. 한 이제 한 뭐 2월쯤부터 한번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매년 똑같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럼요. 네. 올해는 좀 열심히 해서 그 한 지금부터 찬바람이 불 때가 와도 조금 더 마지막 막판 스퍼트까지 더해갖고 올해는 딱 10달만 열심히 살아봅시다. 야, 살을 갑자기 바뀌면 큰일 나는데. 4, 5, 6, 7, 8, 9, 10, 11월 정도까지. 11월까지. 한 그 정도까지만. 우리 평소에 너무 한 6, 7개월밖에 안 썼잖아. 4, 5, 6, 7, 8, 9, 10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 조금 늘릴 때도 됐어. 올해는.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올해는 좀 열심히 지금 한 구정쯤부터 찾으셨으면 좋겠고. 만 나이도 됐고. 네, 만 나이도 네. 이제 좀 더 바뀌었다. 느낌이 좀 달라졌어. 맞아요. 조금 더 에너제틱하게. 아, 좋아요. 사실 6월부터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이미 적용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네. 그렇죠. 저는 이제 38입니다. 아니 38은 아니지 솔직히. 아 39이구나. 그렇지. 아니, 39이야. 그렇지. 39이야. 39이고 생일 지나고 이제 40. 그렇죠. 9월까지 지금부터 약 한 7개월 동안 30대로 버틸 수가 좋겠다. 있어요. 근데 있잖아. 좋다? 이게 뭐라고 좋더라. 이게 뭐 다 같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좋더라.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6월 달에 적용된다고 치면은 나는 30대로 회귀하는 그 약간 그 어떤 나한테 있어서는 그 좀 좋은 시기가 세 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그냥 미리 30대라고 해. 그런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걸로 해요. 그래라. 6월이야, 6월은. 그래라.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조금 에너제틱한 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또 구정에 어울리는 기타 동남이 가져갔어요. 갑자기? 아, 구정이 굉장히 오리엔탈하잖아. 동남이. 좋지. 좋아. 네, 좋습니다. 이스트만의 AC 6E CE 모델 같이 리뷰해 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5E를 했었는데 77점이 나왔어요. 세 부항목까지 다 똑같은 점수로 30, 16, 16, 15, 77. 정말 나왔었는데, 오랜만이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메이플이기 때문에 뭐 이 점수의 양상을 계속해서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진짜 화려하다. 이거 장난이네. 뭐야? 아니 지난 시간 마호가니도 역대급 디자인이었는데 이거 호랑이인데, 호랑이 이 정도면 플레임 메이플 아니야? 그러니까. 와. 그죠? 아니 여기 이거랑 옆에 양쪽이 와. 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 화려해요. 진짜 화려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일렉 기타의 상판으로 올라가고 무늬가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화려한 호피 무늬의 메이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좀 특수한 스펙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이플 에디션이잖아요. 메이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무만 메이플을 쓴 게 아니고 인레이도 단풍나무, 단풍잎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헤드 로고에도 메이플이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는 굉장히 특수한 디자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다. 네, 이 화려한 메이플의 앞에 메이플 인레이 아주 좋네요. 낙엽이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기타.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54만 8천원으로 722C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은 103.5cm, 무게는 2.36kg, 두께는 109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어요. 측후판에는 솔리드 플레임드 실제로 플레임드 메이플이 맞았군요. 맞네. 플레임 메이플이라고 그런 거 같다고 했더니 실제로 맞았어요. 솔리드 플레임드 메이플 센터 스트립이 들어가 있고요.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 넥모도 반딱반딱하고요. 네 개도 메이플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무시무시한 호피 무늬를 보실 수가 아, 헤드까지 있어요. 끝까지네요. 와, 진짜 호랑이 같다. 뒷면 이렇게 보면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고토 SG301 금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앞쪽으로 들어와서 본넛 44.5mm 너비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5mm, 프렛은 20 제스카 FW43080 프렛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앰프는 LR백스 엘러먼트 EAS VTC 픽업이고요. 브릿지, 에보니, 그리고 사운드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역시 메이플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정말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특징적인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메이플이 깊다. 사운드가 원래 메이플이 약간 그 세상 발랄한 막 탱글탱글 맞아, 탱글탱글 이런 탱글, 맞아요. 사운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와 근데 이건 아까 마호가니도 저희가 그 O 시리즈 할 때 마호가니도 좀 마호가니답지 않은 맞아요. 그런 느낌의 세련된 느낌의 사운드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메이플답지 않은 좀 깊고 중후한 느낌이 나는 마호가니의 특성이 확 살아나게 메이플의 특성이 확 살아나게 만들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 마호가니와 메이플을 좀 더 좀 고급스럽고 대중친화적인 범용성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 모디파이를 한 느낌이 맞아요. 네. 메이플도 지금 굉장히 범용성이 아주 뛰어난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사운드 되게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소리가 명료해요. 뭐 명료한 건 사실 메이플 자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깊은 사운드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 소리 좋네. 소리 좋은데? 근데 이것도 딱 듣고 나서 목재 얘기해보라 그러면 메이플이라고는 절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같은데 이것도 네. 오케이 이건 미들 로우를 조금씩 깎아야 될 것 같아. 미들을 좀 더 깎고 로우 살짝 깎고 오케이 해볼게요. 로우는 깎지 말까? 로우는 있는 네, 있어도 것 괜찮은 것 같아요. 미들만 좀 깎으면 될 것 같아요. 미들만. 네. 하이는 와르르 쏟아져 나오네요. 네, 이거 하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네. 하이도 줄이자. 하이를 줄이자. 하이를 살짝 줄여서. 네. 우리가 하이 줄인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없어요. 오, 이게 좋다. 하이를 줄여야 되네. 오, 좋아요. 많네요. 와 이거는 뭐 가진 게 좀 엄청 많네. 네. 사운드 이거 뭐 만지기 나름이지만 진짜 괜찮네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의외의 사운드입니다. 이게 그 근데 메이플이 아니다 아닌 느낌이다 하지만 로즈우드 감성은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럴 것 같아. 이걸 듣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마호가니 사운드 들었을 때는 좀 약간 잘 말린 로즈우드인가 맞아.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로즈우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고 메이플도 아닌데 이런 맞아요. 느낌. 네. 네. 그렇습니다. 독특하네요. 독특한 느낌. 이건 어떤 거 좋고. 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선셋포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셋포사 좋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셋포사. 지금 사운드가 아까 명업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이플과 로즈우드 그 중간 영역 어디쯤 잘 섞여 있는 딱 듣고 나서 축구판 목재를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진짜 뭐가 떠오르지 않는 맞아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의 그런 사운드였고요. 바로 명업 씨도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사운드적인 부분은 너무 좋아 가지고 사실 뭐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가 뭐 이누세가 알아서 해주겠죠. 저는 이제 외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외관이 너무 독특하고 사실 뭐랄까 나 목재만 가지고도 되게 이쁜 걸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풍잎 사이의 호랑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단풍잎 사이의 호랑이 좋습니다. 뭐 딱 느낌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네요. 저는 부잣집 범용 메이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뭔가 가진 것도 많고 맞아요. 곱게 자랐고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기품이 있는 그런 사운드. 사운드가 진짜 범용성이 네. 되게 뛰어난 느낌의 사운드입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 지금 총점은 동일한데 이 사운드가 디자인. 디자인이 하나하나씩 높고 낮고 해서 점수는 똑같습니다. 79점. 이게 지금 잘 보면은 나왔어요. 7위보다 높아요. 6위가 의외입니다. 78.5였고요. 이번에는 79점이 나왔습니다. 사운드 자체는 지금 보면은 7위가 조금 더 맞네요. 31, 31로 높게 나왔는데 디자인에서 디자인 때문에 좀 높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언저리에 있어요. 맞아요. 70점대 후반. 자, 다음 시간에는 7 건너뛰고 바로 8로 갑니다. 과연 오늘 동남이 이 테스트만 8위와 9위 중에 80점이 넘는 모델이 나올 것인지 그게 그러니까요. 가장 기대가 되네요. 8위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화려함으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